오늘 이야기해드린 내용만 알아도 왜 요즘 많은 분들이 카고 팬츠를 구매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멋스럽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으니 이 영상 꼭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흔히 건빵주머니라고 불리는 입체 포켓이 있는 바지, 아마 패션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익숙하신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이는 바로 카고 팬츠라고 불리는 아이템인데요,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디자인이지만 수많은 브랜드들에서 새로운 재해석 디자인을 내세우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디자인들을 구매를 하게 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요즘 이 카고 팬츠가 더욱더 핫하게 된 계기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기능성도 높은 아이템들을 찾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덧붙여서 캐주얼화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드레스 팬츠 같은 포멀함을 보여줄 수 있는 팬츠보다는 카고 팬츠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은 청바지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그래도 대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카고 팬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일상생활에서 입고 있는 옷은요, 밀리터리에서 파생된 옷들이 정말 많습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티셔츠나 트렌치코트, 봄버재킷 같은 것들도 다 밀리터리에서 파생된 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컴뱃 팬츠, 컴뱃 트라우저스라고도 불리는 이 카고 팬츠 역시 밀리터리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흔하게 입고 있는 이 카고 팬츠는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우리의 삶에 녹아들었을까요? 카고 팬츠는 1938년 영국에서 발명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 탱크라든지 많은 장비들이 기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맞게 의복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보다 현대적이고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생각을 하다가 탄생을 하게 된 게 카고 팬츠의 원류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왼쪽 허벅지에는 지도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고, 오른쪽 뒤에는 약품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포켓이 배치가 된, 어떻게 보면 군복의 격식에서도 좀 벗어난 이런 디자인이었는데요. 현대의 디자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영국군도 이 새로운 의복을 딱 입었을 때 그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접 입어보니까 막상 그렇게 실용적이지도 않고 포켓 때문에 움직일 때 걸리적거리기도 하는 등 좀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미국에서 1940년대가 되어서 이 디자인을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1942년 미 육군 중장 윌리엄 펠햄 아보로는 낙하산병을 위한 군복을 재창조하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그때 이 아보로 중장이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낙하산병은 40kg가 넘는 장비를 들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무게를 하체로 분산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일체형의 점프수트 대신에 투피스로 만들어진 일명 M4E라는 디자인을 발명을 하게 되고요. 이는 지도나 탄약이나 보급품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넣기 위해서 양쪽 다리에 큰 입체 포켓을 배치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는 기능성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군 표준 군복이 되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고도 해요. 이 디자인이 카고 팬츠로 불리기 시작을 했고, 현대의 카고 팬츠 디자인을 확립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여담이 하나 있는데, 이 미 육군 중장이 카고 팬츠를 만들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군들이 계속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니는 행동이 굉장히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주머니를 아예 없애는 디자인으로 만들려다가 그래도 보급품이나 탄약 같은 것들을 넣어야 됐기 때문에 포켓을 차용을 하되 이 포켓의 위치를 옆으로 옮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카고 팬츠는 군인이 아닌 어떻게 일반인들이 입기 시작했을까요? 군복이 일상복으로 전환이 된 이런 이야기 중 공통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은 이 군복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돌아와서도 입기 시작을 했고요. 덧붙여서 현금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서플러스 마켓에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자연스럽게 서플러스 마켓에 있는 군복도 보게 되고, 이 군복을 멋스럽게 착용하는 사람들도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카고 팬츠는 일상복으로 점점 스며들게 됩니다. 그 후로 1900년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아웃도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서브컬처 문화에도 점점 녹아들었고요. 90년대가 되기까지 사실 이 카고 팬츠는요, 대량 생산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패셔너블하게 활용을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카고 팬츠 진정한 전환점은요, 90년대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특히 90년대 힙합이나 스케이트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바로 카고 팬츠가 되었고요. 런웨이에 최초로 등장한 건 제가 알기로는 파리 패션위크에서 클로드 몬타나의 95SS 컬렉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느끼기에 이 카고 팬츠가 본격적으로 이 패션 산업에 붐을 일으키게 된 컬렉션은요, 2002년에 발렌시아가 당시의 디렉터였던 니콜라스 제스키에르가 이 카고 팬츠를 가지고 컬렉션을 열었어요. 이때 스트릿과 스포츠웨어와 럭셔리의 조화를 정말 잘 보여준 컬렉션이었고요. 이게 카고 팬츠의 붐을 일으켰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7부 기장의 카고 팬츠를 정말 많이 입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모든 샵과 친구들이 다 그런 옷을 입고 다녔던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90년대부터 2000년대가 카고 팬츠의 가장 붐을 일으켰던 시기이기 때문에 Y2K 패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바로 이 카고 팬츠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Y2K 패션이 붐을 일으키고 지금은 점점 사라지는 듯 하지만, 이 카고 팬츠라는 아이템은 클래식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이너 브랜드,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들에서 많은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SS 컬렉션에서도 카고 팬츠를 쉽게 볼 수는 있었는데요. 생로랑은 특유의 차분한 톤을 기반으로 카고 팬츠를 재해석해서 우아한 모습을 보여준 게 인상 깊었고요. 드리스 반 노트는 이 카고 팬츠를 랩스커트화 시켜가지고 이 디자인의 변형을 준 게 굉장히 또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고급스러운 우아함을 잘 표현한 것 같았어요. 주냐 와타나베는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는 해체주의를 기반으로 카고 팬츠를 재해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컬렉션이 좀 눈이 즐거운 컬렉션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의 카고 팬츠를 세 가지로 좀 나뉘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M47, M51, M6으로 쉽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이점에 대해서 가볍게만 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M47은 1947년 프랑스군 BDU에서 유래가 됐고요. 일반적으로 면 헤링본 트윌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 M47의 초기 버전은 버튼이 한 개고 후기 버전은 버튼이 두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M51은 6개의 포켓을 갖춘 최초의 카고 팬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는 극한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만들어진 디자인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 안 내피도 장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M47보다는 조금 더 루즈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덧붙여서 카고 팬츠에 스트랩이 있는 디자인을 볼 수도 있는데, 이는 부상을 당했을 때 지혈을 하기 위함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덧붙여서 물건을 고정하기 위해 이 스트랩을 사용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M65는 M51과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버튼의 차이가 약간은 있고요. 기존 제품과 소재가 좀 다르기도 한데, M65는 내구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나일론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면 나일론 혼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카고 팬츠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카고 팬츠는 복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나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나 굉장히 캐주얼한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큰 포켓이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패셔너블하게 보여질 수도 있고, 휴대폰이나 지갑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실용성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고 팬츠는 견고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웃도어 활동이나 블루칼라 노동자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링은요, 포멀한 상의에 매치를 하는 겁니다. 캐주얼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카고 팬츠를 입고 포멀한 상의를 입는다면 멋스러운 믹스 앤 매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포멀하면서 편하게 입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스타일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의를 솔리드 디자인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상의를 그래픽이 없는 솔리드 소재로 이루어진 디자인을 입는다면 절제된 미학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상의만 따로 봤을 때는 조금 심심해 보일 수 있는데, 포켓이 있는 카고 팬츠와 매치를 했을 때 이 팬츠가 룩의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카고 슈츠의 롱슬리브 매치입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는 카고 슈츠에 롱슬리브를 매치하는 이 멋이 굉장히 멋스러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물론 디자인에 따라서 말하는 게 확실하지만, 일반적으로 롱슬리브는 포멀해 보이고 쇼츠는 캐주얼해 보이기 때문에 이 포멀과 캐주얼의 밸런스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스타일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고 팬츠라는 게 소재와 실루엣에 따라서 이거에 맞는 슈즈를 매치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 이게 카고 팬츠는 스니커즈나 운동화나 캐주얼한 구두 등 포멀한 구두가 아닌 웬만한 슈즈와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스타일링 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오늘 이야기해드린 내용만 알아도 왜 요즘 많은 분들이 카고 팬츠를 구매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멋스럽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으니 이 영상 꼭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